가브리엘 토이. 벨로키라토르. 벨로키라토르는 재빠른 강도라는 뜻으로 가장 무서운 공룡 중 하나로 일명 랩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몸이 가볍고 빠르며 매우 영리합니다. 또한 단검 같은 이빨을 가졌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각 발을 오므릴 수 있는 9cm의 기다란 발톱으로 이를 이용해 먹잇감을 공격합니다. 인용. 인용의 날개는 새의 날개처럼 속이 기어 날개에 적합한 구조로 장시간 비행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육지에 인용의 발자국 화석이 발견됨에 따라 육지에서도 날쌘 동작을 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티라노사우루스 X.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코쿤도마뱀의 왕을 의미합니다. 백악기 시대 공룡으로 먹이사슬 중 꼭대기에 있는 사납고 포악한 육식 공룡입니다. 먹잇감에서 1m 길이의 고기 덩어리를 떼어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파라사우룰루프스. 파라사우룰루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두개골의 뒤쪽에 길게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 벼새 길은 1.8m 정도 되는데 속은 비어있고 소리를 내어 의사소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몸 길이는 10m 정도이고 입은 오리처럼 넓적하고 작은 이빨이 날씬합니다. 초식 공룡이며 사족 보행을 했지만 두 발로도 잘 걸었다고 생각됩니다. 트리케라톱스. 트리케라톱스는 단단한 뼈로 된 세 개의 뿔이 달린 공룡입니다. 3m만큼 길게 자란 머리에 짧은 코뿔이 달려 있습니다. 눈 위에 있는 긴 뿔은 90cm 정도입니다. 트리케라톱스는 가장 최후로 멸종한 공룡 중 하나입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 동아프리카와 북아메리카 서부에서 서식한 초식성 공룡입니다. 쥐라기 후기에서 백악기 초기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이 길고 몸이 거대해서 몸 길이는 약 25m, 몸무게는 약 50톤에 이릅니다. 가브리엘 토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